요즘 너무 진짜 에너지가 없네, 여러분들 몸에. 아,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지. 요즘 방송 고민도 많고 의욕도 없고 여러분들. 아, 쉽지가 않네요 요즘. 누구나 다 이런 시기가 있잖아. 여기 앉으세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으로서 좀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뭔가 당신의 이제 오늘 개인 방송을 좀 본 결과 당신은 힘 안 들여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가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아니 저도 왜 오늘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동굴 가기 싫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동굴을 왜 가는데? 아니 그 이유가 있을까? 아니 진지하게 말해봐. 아 여러분들 너무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 거 하지 마봐. 이제 들어보자. 아니 그 왜 그러는 건데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딱히 우리는 딱 방송을 끄면 그 다음날 뭐 할지 생각나잖아.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가. 그럼 이제 또 방송 킬 시간이 돼. 그럼 키면 또 할 게 없어.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뭐 적당히 하다가 하루 떼어.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야 지금 때로는 느낌이야 하루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재밌게 그러니까 나도 재밌고 시청자가 재밌어야 나도 만족이 되는데 뭔가 하루하루 좀 때우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지하게 말할 때 그러면? 그냥 국토 가 아 근데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남들한테까지 뭔가 처지는 에너지를 좀 주는 단계야 지금 내가 느끼기에 그래 합방할 때도 뭔가 움직여야 돼 에너지가 지금 좀 처지는 에너지가 돼서 아 그냥 국토 가 아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갈게요 여러분 와 근데 야 캠방송 보니 나 왜 이렇게 피부가 어둡냐 형들아 어? 선크림 한번 바르고 있어 기다리면서 선크림 한번 더 바르고 있을게요 어우 피부가 타는 것 같아 계속 여기서 더 타면 사실상 흑인이거든 기다려 찾으러 가 고토야 민심 흉흉하다 고토야 어디야 어 지오티야 느낌이야 여러분들 가요랑 오늘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가요가 또 와줬거든요 와 가요가 오늘 마음 생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뭐야 이거? 내 전투복이 오빠 가요 근데 좀 이런 말 해도 돼? 역시 우리팀 시청자지만 아직 긴다 믿었다 사랑해 오늘? 국토한다고? 그 준비성 뭐야 아저씨 국토하는 국토하는데 잡을 왜 갔다 와 맞아? 가유야? 잠깐만 나름 좌표 좀 찍어줄게 아이 좋지 우리 가유야 어때 오빠의 이 작전 어땠어? 보토로 민심 내리깐 다음에 가유 떡상 너무 좋았어 이게 프로 BJ야 휴 다행이다 살짝 깔아주면서 이름이 올라오길래 어떻게 알았지 했거든 아 혹시 가유 전투복 체크 좀 해달라는데 체크 가능하니? 가유야? 난 IG 길게 찍어줘야 되는데 아 알았어 어떻게 아 이렇게? 어 알았어 와 와 다음에 터미널 있을까요? 와 다음에 가요 이거 아 이따가 같이 하자 좀 여기는 조금 너무 길거리고 가요 한번 들어줄래? 아 가요 특유의 그게 있어? 어? 아 당연하지 각도가 있다고 와 엄마 와 들어줘야지. 와, 폭발적이네, 우리 가요가 뭐? 안녕하세요. 아니, 오빠 무슨, 계속 보고 있는데, 뭐만 있어? 맥주가 가요? 이거 파이팅 하셔요. 와고! 아,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터미널 해야지, 오빠. 하자, 오빠. 아, 죄송합니다. 뭐 좀 찍느라고요. 야. 아, 이 가요랑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오빠,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왜, 왜, 왜? 나 배 아파. 보자마자? 쉐! 그게 아니라. 너는 오늘 딱 말해줄게. 뭐? 한 10km 정도 이제 같이 가면 돼. 어? 10km. 10km? 아!
와. 와, 언제든 열심히 걸어준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빨리 안 걸어놨어, 말이? 뭘 안 걸어놨어? 지금 10km 걸어놨잖아. 절반 걸었잖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가유야, 금방 가. 금방 가유. 와, 근데 가유가 요즘 방송 많이 낸 게 여러분들 네? 오늘 또 목적지가 동탄역이거든. 그치. 또 동탄룩으로 입고 왔네. 아이, 그럼요. 또 이게 그 착시 효과가 있어서 운동할 때 옷방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착시 효과가 근데 있긴 하다, 근데. 그치. 멀리서 보면 오빠 깜짝 놀랐지. 맞다, 이제. 많이 놀랐네. 잠깐만, 너 딱 잡았다. 누가 세웠어? 아, 남친. 아, 맞다. 어, 여기 통촌. 아, 맞다. 빨리 아, 진짜. 야, 가유야, 저기 카페 가서 잠깐 뭐 마시고 가자. 너 화장실도 말자. 화장실? 너 화장실. 근데 오빠, 몇 번이나 쉬는 거야? 아니, 너 화장실 가고 싶다 했어, 지금. 아니, 뭐 이러다 저녁에 도착하겠어. 아니, 너 화장실 가고 싶다. 그만 좀 쉬어. 아니, 나는 너 페이스에 맞춰서 한 거야, 가유야. 부라치지 마. 봐봐, 너가 여기 멀리까지 와주는데. 3km? 1시간밖에 안 걸려. 1시간 걷고 가? 그러면 너 팬들이 실망하실 거 아니야. 더 걸으면 되지. 나 온 김에, 그래, 가유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그 맛있는 거 하나 마시고 시작하자고. 그럼 나. 가유가 사. 어? 안녕하세요. 가유가 아까 먹고 싶다고 한 자몽에 바로 가져가고. 바로 주문해버려, 이거 어때? 나이스. 미쳤지, 가유야. 좋은데? 우리 가유 좋아 죽네. 아니야, 그거 같이 앉자. 그래. 너무 예쁘다. 아, 아 가위 오자이크 해버리네. 아, 너. 오히려 좋은데.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 오자이크 시켜버리네, 가위. 가위 한 잔. 너무 웃겨. 한 잔 마셔, 오빠가 사주는 자몽에이드. 잘 마시겠다. 편안해졌어? 오늘 근데 비 온다 그러던데? 우리는 오늘 금에 타러 가는 거야. 뭐? 소나기가. 아! 근데 나는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 어? 썸네일이 잘 나오잖아.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마인드가 얘가 세간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있네. 마인드 좋네. 오히려 좋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가유한테 고맙더라고요. 가유가 먼저 오빠랑 국토같이 한번 도와준다고 먼저 연락 해주더라고요, 가요가. 아니,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폭풍이가 날라오더라고. 뭐라고? 맥힘 오빠 국토 간다 내일부터. 그래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바로 맥힘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야. 오빠 국토 한다며, 나 이날 갈게 이래가지고. 넌 애가 됐다. YER 그런 애랑 아예 다르다. 와, 애가 여러분 됐다, 그죠 여러분들? 어? 아, 네 가요야. 어? 아 진짜 이게 약간 좀 착시가 있다. 이게 요차하면 내 전투복이야. 약간 좀 이제 피부색이랑 비슷한 레깅스다. 맞아 맞아, 노린 거야. 자 이제 출발해봅시다 여러분. 굿백 오빠 같은데 그거 같아. 야 너무 근데 이거 같은데? 이거 사슴총 같은데. 뭐야 자꾸 따라와요. 조심해. 너 근데 잘 걷는 편이야? 가유야? 오빠 나 등산 가유야. 아니 그러니까 등산이랑 걷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근데. 근데 오히려 등산이 더 빡세. 그러니까 걸음도 잘 걸어? 응. 오빠가 너무 힘들면 말해. 그래? 중간에 런처도 이해할게. 그러면 오빠 어디 있어? 지금? 말해도 된다며.
그래도 조금은 같이 걸어야지. 가위 이게. 아, 지금은 안 돼? 어, 너무 서운하다. 와, 근데 가위 이렇게 들고 있었어? 어. 야, 이거 무거운데, 이렇게 아주. 아니, 이게 무거운 삼각대기네. 나 옛날에 이거 썼는데. 근데 가위는 요즘 뭐 그런 건 없어? 뭐? Something 같은 건 잘 없어? Something? 어. Something 없는지가 지금 4년째 오빠. 아하, 예. 알잖아. 국룰인 거. 우리 가연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밝은 에너지가 있어. 내가. 내가 밝잖아. 맞기네. 아니, 근데 오빠 안 더워? 무서운데? 나 실세 더운데? 괜찮은데? 어? 아니. 아, 나 더웠다. 어, 벗어야겠다. 아니, 실세 더워가지고. 이따 가다가 좀만 가다가 벗자. 아니, 근데 낮에는 좀 덥다. 어, 덥지, 아직. 안녕하세요. 과연 근데 선크림 발랐어? 아니? 이거 금세 타는데. 아, 나 선크림 발라야 돼. 어, 죽여, 죽여. 와, 근데 진짜 덥다. 그치? 와, 이거 너무 덥네. 햇볕이 따가운데? 벗어야겠다. You know? You know. 아, 이거. 와, 이게. 아니, 좀. 우리 가루가 승려가 됐어. 아, 오빠. 오빠 근데 왜 뒤돌아 있어? 너, 어, 뭔가 절 뜯는 것 같아. 근데 오빠 폰으로 다 보고 있네. 아니. 방송했잖아. 나오다 보는 거지. 아, 맞지. 가위야, 그럼 말해봐. 어. 너 이상형을 말해봐. 내 이상형? 나는 아무리 잘생겨도 뭔가 노잼이면 싫을 것 같아. 아, 노잼이면 컷. 오케이, 일단 확인. 그리고? 그리고 완전 마른 것보다는 약간 차라리 체격이 있고. 그러니까 마른 거 멸치보다는 뚱뚱이가 낫다, 마인드? 그리고 표현 많이 하는 사람. 아, 애정 표현 많이 하는 사람? 얼굴을 스킨십만 할 수 있는 얼굴이면 돼. 진짜 찾았다. 누구? YB 연보성. 아니. 아, 순간 YB가 누군지 생각했어. 아, 너무 좋지. 아,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그니까, 근데, 살짝, 비방 노잼이시던데. 아, 알았다. 아, 오케이, 가유야. 어? 우리 가유가 그럼 첫 봤다 게스트로 나와줬으니까. 어. 선물 사주는 거야? 로또 1등 당첨된데. 저기 바로 앞에 로또 휴게실 있거든? 저기서 로또 5만원어치 사줄게. 어, 진짜? 저거? 아, 진짜로. 그 대신 당첨 1등 낸다. 나 1억만 줄게. 오케이. 진짜. 약속. 1억 5천 줄게. 오케이. 약속했다. 오케이. 여기 구두 계약 이거 성립되는 거 알지? 여기 찍어도 되나? 어, 찍어도 되지. 봐봐, 아, 1등 27번 당첨된 거. 1등 27번? 보이지? 오씨. 로또 줄 선 거 봐, 로또 살라고. 오, 오, 정말이야? 어, 개명당이야. 오, 여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차. 나 이거 진짜 당첨되면은 진짜 1억 5천 줘야 돼. 진짜 오빠 아, 진짜 먹고 살기 줄게. 힘들어 오빠는. 아, 진짜로 대신에 오빠 이거 당첨되면 당첨금 좀 찾아와 줄 수 있어? 내가? 그럼 내 건데? 아니, 다시 줘야지. 우리지. 이건 줘야지. 아, 오케이. 왜냐면 그래. 거거 가면은 납치당할 수도 있대. 아, 인정 인정. 내가 찾아줄 수 있어. 나한테만 말해.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알았어. 나 진짜 가족한테도 말 안 할게. 대표님한테도 말 안 할게. 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말해야 돼? 알겠어. 진짜 약속했다? 근데 나는 지금 신뢰가 가는 사람이잖아. 그치? 오케이, 인정. 오빠! 네? 내 선물 사왔어. 아이, 뭐 선물을 사왔고. 오빠 발냄새 날까봐 발냄새 이거랑 신발 하나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발에 붙이는 패드. 아, 지금은 짐인데. 알았어. 장난이야. 아니야. 감사해, 받을게. 고마워. 아, 인정. 우리 가유. 와, 우리 가유. 최고인데? 너 남은 1.5km 안 걸으려고 사실 지금 준 거지. 너 내려고. 눈치 빠르네. 가려고. 아, 괜찮아, 진짜. 눈치 빠르네. 가야, 지금 가야 택시 불러서 이것도 있고. 오빠, 그러면은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왔는데? 어, 갔다 와, 편하게 갔다 와. 갔다 와, 편하게. 알지만 보내주자, 여러분들. 알지만 보내주자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또, 가요가 또 숙녀가 된 가요가 방송을 잡았으니까
살짝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는 쪽 속는 척 한번 해주자 여러분들.